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인테리어 매거진 어플 서비스인 집꾸미기를 담당하고 있는 마케팅 팀장 김현철이라고 합니다. 평소 여러분들을 소셜 채널을 통해서 인사드리다가 오늘 듀오 웨딩 박람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2015년 종합적인 인테리어 트렌드 및 신혼부부들이 꼭 알아야 될 인테리어 팁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 2015년 인테리어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인테리어 트렌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연주의 속 대담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까지 국내 인테리어 시장에서는 소박하고 절제된 자연주의적 북유럽식 인테리어가 각광받아 왔습니다. 2015년 인테리어 트렌드는 이에 덧붙여서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면서 강한 차별화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대담함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좁은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제품과 디자인 속에서도 강한 포인트를 주는 컬러와 머티리얼을 활용하여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인테리어가 포인트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트렌디 컬러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색채 연구소 팬톤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2015년 트렌디 컬러로 마르샬라, 즉 젓갈색을 꼽은 만큼 적색 교통의 컬러가 2015년에 크게 각광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포인트 컬러로서는 신체를 이완시키고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블루와 진한 남색 계열이 유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티리얼 소재로서 다시 한번 금의 구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강렬하거나 화려해서 부담스러웠던 금이 다시 한번 인테리어 속 차별화된 포인트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패턴 벽지로의 회기를 꼽을 수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벽지 업계의 대세였던 무지 벽지에서 차별화 포인트를 주기 위한 패턴 벽지가 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블루 계열의 패턴 벽지가 크게 뜨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신혼집 인테리어 팁입니다. 아마도 많은 신혼부부들이 고민하고 있지만 준비할 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신혼집 인테리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혼집을 꾸미는 몇 가지 팁을 전달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 크지 않은 공간을 공간별 컨셉과 크기를 정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신혼집은 2인의 생활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크기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간별 크기를 정확히 재두어 공간별로 어느 곳에 어떤 것을 놓을지 대략 정해놓는 것이 가구와 소품 선택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간별로 부부가 선호하는 스타일이나 평소 원했던 가구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후 공간별로 인테리어 컨셉을 잡아두는 것이 후에 전체적인 공간의 조화를 잘 이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실 꾸미기입니다. 신혼집 거실의 경우 크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컬러의 조합을 통해 원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원한다면 블랙 앤 화이트의 컬러 조합이,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다면 파스텔 톤의 포인트 아이템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와 함께 러그, 쿠션, 화분 등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면 깔끔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포인트를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늑한 침실 만들기입니다. 신혼집 침실에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는 흰색이지만 컬러로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계절에 따라 봄, 여름에는 파스텔, 라임, 블루톤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을과 겨울에는 브라운과 그레이 등의 톤다운된 컬러가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컬러를 매치할 경우 부담스러울 수 있기에 심플한 스타일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부부만의 스타일로 주방 꾸미기입니다. 주방의 경우 공간의 크기에 비해 준비물이 많이 필요하며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탁은 식사,
디저트, 손님 초대 등 주방의 메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련된 분위기를 원한다면 모던한 스타일의 식탁을, 부드러운 분위기를 원한다면 나무 재질의 식탁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그릇, 수저, 컵 등의 식기를 구입할 때는 식탁의 분위기에 맞춰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에는 인테리어에는 관심이 많지만 아직은 익숙치 않고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꾸미기는 이런 분들을 위해 인테리어를 고민한 시점부터 인테리어를 완성할 때까지 사용자들과 함께 하고 싶은 어플입니다. 집꾸미기는 궁금한 가구 정보를 보는 것부터 시작하여 많은 분들이 실제 생활 속 집을 꾸미는 데 있어서 어디서도 말하지 못했던 고민을 나눠볼 수 있는 쉽고 편리하게 쓰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든 서비스입니다. 인테리어가 쉬워지는 그날까지 집꾸미기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듀오 웨딩 박람회를 편안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